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자, 알리샤. 앱을 벌려. 괜찮아. 맛있어. 자, 사양 말고. 죽일 줄 알았는데. 작아진 너도 귀엽구나. 그래. 귀엽구나, 알리시아. 더는 안 되겠어. 못 견디겠어. 왜 그래, 나의 신부. 그리도 떨고. 괜찮아. 언제나 그렇듯 밤이 시작될 뿐이야. 자, 가렴. 이상한 나라가 널 기다려. 멋진 쇼의 시작이야. 가, 알리샤. 나의 귀여운 신부. 죽여달라고. 난 데드엔딩 보고 싶었다고. 데드엔딩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네. 되게 많이 신경 썼다. 봤던 부분이죠? 넘기겠습니다. 알리시아가 왔다. 레이스. 어? 작은 새다. 작은 새가 말하고 있어. 레이스라니, 무슨 소리까? 세이브 해야 될것 같지 않아? 웃는 연기를 잘한다고요? 전혀요. 새 얼굴을 한 사람이 있다. 말 걸죠. 저기! 도도새는 가만히 이쪽을 본다. 저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아까 체샤 고양이랑 사람과 똑같아. 날 계속 보고 있어. 강이 흐른다. 자신이 쪼그라든 탓인지 엄청 커다랗게 보인다. 아마 이건 저택 옆에 있는 강은 같은데 내가 작아졌기 때문일까? 전혀 다르게 보여. 도저히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것 같아. 레이스, 레이스. 얘기. 저기. 강. 네? 강. 강을 건너오시군요, 앨리스 아가씨. 난또 강강 둘레라고 하는 줄 알았네. 아니요, 기다려봐요. 그럼 레이스에 참가하시고 싶나요? 아니요. 그럼 목을 베어셨으면 하는데 말이죠. 에? 아니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그렇지. 그거 좋네요. 강을 건너고 싶군요, 아가씨. 헐, 미친. 대화 계속 이렇게 되나 보다. 우와. 목 빼봐. 베어지나요? 그래, 내 목을 해줘. 과연, 과연. 아가씨는 잠수용을 원하신다는 거로군요. 목을 베면 다 끝나죠? 네네, 그래요. 분명 모든 게 종말을 맞죠. 도는 아빠는 슬픈 마음을 갖지 않아도. 네네, 그래요. 두번 다신 당신 아버님이 슬퍼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기뻐요. 그럼 빨리 부탁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앨리스 아가씨, 아가씨의 소망을 이뤄드리죠. 와우. 내 목은 몸에서 떨어져 벌렁 땅바닥에 굴렀다. 멀어져 가는 내 몸은 망연자실한 것 마냥 조용히 내 목을 바라본다. 목을 잃고 천천히 풀밭을 쓰러져 가며 풀밭에 쓰러져 가는 몸통을 바라보며 나의 목은 생긋 미소 짓는다. 목의 해방. 어허! 맞네. 레이스에 참가하고 싶다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지? 아까 새들이 말했어. 레이스라고. 역시 아가씨도 레이스에 흥미가 있으시군요. 정말 신경 쓰이긴 한데 달리기를 해야 할까? 딱히 잘하진 못하지만. 네네 그렇답니다. 그리 불리는 사례도 있기에 하죠. 레이스, 경쟁, 달리기, 술래잡기, 실로 멋지죠. 저기 앨리스 아가씨, 당신도 그리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 이기면 눈부신 보상이 주어진다. 그게 레이스의 묘미. 뭘 봤죠? 살 권리죠. 아, 전 지금 2회차를 하고 있잖아요. 1회차 할 때는 저거 뭐지? 강을 건너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레이스를 참여해야 된다라는 말을 딱 이제 꺼냈는데 이건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바박 가버리네요. 뭐지? 레이스다! 지금 쳐서 건너면 알리시아의 승리! 알리시아를 붙잡으면 세토의 승리! 레이스다! 기다려! 싫어!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되지? 런! 안 하면 어떻게 돼? 틀렸어요. 싫어. 다리가 안 움직여. 아 이렇게 죽는구나. 쟤 또 걸어오니까 나도 걸을 수 있지. 이건 엔딩에 포함이 안 되네. 약간 선택지 있는 것들만 할 수 있나봐. R-U-N 타타타타타. 이건 어떻게 되지? 다리가 안 움직인다. 나 또? 그러네. 2회차다 보니까 약간 호기심이 다려가지고 이것저것 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가다!
요리가 안 돼. 숨을 못 쉬겠어. 나 이대로 죽는 거야? 알리샤. 어? 이서야. 알리샤, 약속이야. 또 만나러 올 테니까. 저 사운드는 내가 욕조에서 물 있는데 방구 낀 것 같은 소리 같은데? 방구 끼면 나오는 올라오는 그 기포 소리 같은데 뭐지? 어? 분명 물을 마셔서 막 크악 하는 그 소리가 아니었다고. 뭔 소리야 저거? 그래, 이서연은 약속했어. 다시 한번 만나러 와준다고. 그니까 죽으면 안 돼! 수용한다. 이거 분명 수영이 아니다. 이건 내가 봤을 땐 방구로 방구로 부부부부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방금 그거 시동 거는 거였다고? 그렇습니다. 방구로 강을 건넜습니다. 없어. 이젠 안 쫓아오는 건가? 아니야, 너의 그 불 속에서의 방구 극혐해서 도망가 버렸다고. 아, 이러면 하면 안 돼. 또 더빙걸님 분위기를 또 깨시는군요. 이런다고. 왠지 지쳤어. 22번. 와, 머리 봐. 진짜 갖고 싶다, 저 머리. 어떻게 윤기가 나지? 찰랑찰랑. 근데 막 자니 그러는 거임. 이건 윤기가 아니라 개기름이라고요? 기름이라고요. 나에게 나으리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개드리데 젊은 천재 예술가. 이국 시골에서 태어난 난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귀족이자 예술가인 나으리는 그동안 나 같은 비천한 신분의 존재랑은 일체 기회도 없이 말을 나눌 일조차 없었다. 그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날 나으리는 구해주신 거였다. 어떤 죄를 추궁받아 교회에 의해 처형되기 직전이었던 날. 역시나 이게 부자의 취미 같은 건가? 이런 구강무도한 죄인을 돈을 내고 사다니. 그래, 돈으로 산 나 따위한테 뭘 시키려고? 딸을. 딸? 내 딸을 돌봐줬으면 하는군.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던 이가 남긴 아이야.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중대한 역할을 떠맡기는지. 그렇지만 점차 나으리의 마음을 접하며 사정을 알게 되고 그건 나뿐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게 됐다. 나으리는 나와 같은 비밀을, 나와 같은 죄를 짊어진 거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으리의 힘이 되는 건 분명 나뿐이 없었다. 그래서 난 자신에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만은 나으리의 충실한 종으로 계속 있으리라. 그랬는데. 찬! 저 괜찮아? 아가씨. 안 됩니다. 그런 놀이는 숙녀답지 못합니다. 출했고 유모도 다들 휴가인데 오늘 나랑 노는 건 잠뿐이잖아. 저
지금 안 하면 시간이 없어진다고. 그치만... 괜찮아. 아빠한텐 비밀로 해줄 테니까. 아가씨... 그냥 하기 싫다고요. 돌려서 말하는 것뿐인데 왜 못 알아들으세요, 아가씨. 그럼 한 번뿐입니다. 와, 신난다. 엄청 멀리 던지는 거야. 멍멍하면서 내가 가져올 테니까. 뭔 놀이라고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죠. 멍! BGM 무엇? 이상한 놀이에 취미였던 건가? 아가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어린애 같은 놀이를 좋아했다. 어린애 같은 놀이가 아니야 그건. 어? 어떤 사람이 제가 멍멍이 할 테니 원반을 던져주세요 이런 걸 하냐고. 공을 던져주세요, 제가 물어 올게요. 이건 어린애들의 놀이가 아니야. 어린애들도 에휴 더러워 이러면서 안 한다고. 그런 놀이는 내가 개냐 이러면서 안 한다고 애들. 나으리가 심하게 데이시던 거랑 연관이 있는 걸까? 난 모르겠지만. 짠! 봐봐! 정원을 핀꽃으로 만들었어. 케이트한테 배웠어. 꽃으로 왕관 만드는 법. 예쁘지? 이거 전 줄게. 아빠한텐 비밀이야? 아빠한테 비밀하는 거 겁나 많네. 이러니까 사이가 좋아지지 않은 거 아니야? 뭐든 간에 둘 다 그런 거 아니야? 아빠도 딸한테 비밀이다. 그리고 또 딸은 아빠한테 비밀이야? 이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비밀이 많은 가족이구만. 아버지의 사랑에 굶주리고 계셨는지 유모랑은 죄다 마음이 맞지 않았던 탓인지 아가씨는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가족을 필요로 했다. 아가씨 왜 그러신지요? 이런 밤중에. 있잖아 잔. 책 읽어주지 않을래? 아? 무서울 것 같았어. 지금 잠들면 분명 꿈을 계속 꾸게 되겠지? 저기 잔 부탁이야. 아가씨 죄송합니다. 숙녀는 부주의하게 남자의 침실에 들어오지 않는 법인데요. 부디 용서하십시오. 부디. 나에게 나으리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나으리의 명령이라면 난 어떤 것이든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타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분명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나으리의 종에 불과한 내가 아가씨를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아가씨, 나으리께 바친 제 마음은 언제부턴가 나으리와 아가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이거 이 파트죠? 이 파트도 다 끝냈죠? 여긴... 어머! 꽤나 검은 새네. 지금 어디서 소리가... 어우 싫어. 그렇게 빤히 쳐다보지 말라고. 날개가 어설프네. 그런 날개로 잘 날 수 있을까? 뭔 상관이야? 너 분명 저 벼랑에서 떨어졌나 보네? 가끔이야 있지. 날아오려고 했다가 떨어지는 멍청한 새가. 새가 말을 해? 근데 너 말하는 거 듣고 있니? 그래 듣고 있어.
이상한 녀석이네. 그러니까 벼랑에서 떨어지고 그런 거야. 벼랑에서 떨어져? 정말로? 이 팔다리에 느껴지는 몹시 무거운 곤태감은 저 위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받았기 때문일까? 본래 대체 난 뭘 하려고 했을까? 이런 숲속에서. 아무튼 어서 빨리 자기 둥지로 돌아가. 우린 모두 알을 따뜻하게 하는지라 신경이 곤두서 있어. 너무 어슬렁댔다가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거야. 그래 알겠어. 아무튼 저택으로 돌아가야 해. 나으리의 아가씨의 품으로. 우리 이 파트는 끝내서 3파트부터 좀 제대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3, 4, 5, 8. 리스트 봐봐야지. 지금 알을 따뜻하게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 딱히 기분 나쁜 소리 하려는 건 아니고. 다만 아기가 얼굴을 내밀 때까진 안심할 수 없어서 말이야.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을 뿐이야. 기분 상했으면 미안. 아니요, 괜찮아. 새한테 신경을 쓰다니 묘한 일이로군. 가서 우물 있다. 절벽으로 둘러싸인 조지한 가운데 왜 우물이? 조사도 하고요. 돌아다니고. 새 노래 부르는 거. 장담하는데 저번과 같은 노래는 부를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애드리브거든요. 들어본다. 엘즈레이시 딜리 우물 속 새잡에 딜리는 빨간 머리 여자이 귀엽고 귀여운 여자이 어느 날 우물을 들여다봤는데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네. 레이시 깜찍한 여자이 조금 재치 않은 여자이 어느 날 동생을 찾으러 나왔다 나쁜 남자한테 붙잡혔다네. 그녀는 그대로 캄캄한 우물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네. 엘시 상냥한 여자아이 엄마 같은 여자아이 어느 날 두유어 동생을 찾으며 걷다가 지쳐서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통을 물에 넣었더니 도마물은 썩어 있었고 안에는 뭐가 떠올랐다네. 아 소중한 여동생들이 이런 곳에서 자고 있었구나. 엘지는 방긋 웃으며 그대로 우물로 뛰어들었다네. 엘지 레시 델리 멋진 멋진 세상에. 새는 계속 노래를 부른다. 매번 노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저번 음을 모르겠어서. 이런, 너 잘도 눈치챘구나. 똑같은 검은 새다 보니까 잘도 찾아줬어. 난 새가 아닌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 당신이 뱀이나 토끼라면 약간 문제가 될 테지. 당신이 뱀이면 주변 어미새들이 미친 것 마냥 법석을 떨겠지? 맞다. 당신 알리시아라는 애 알아? 내가 섬기는 주인의 따님이시지. 니놈이야말로 왜 아가씨 이름을. 에바, 그럼 무서운 얼굴 하지 말라고. 난 그저 충고하려고 했을 뿐이야. 충고? 어, 맞아. 당신 그 애를 사랑하니? 무슨 하찮은 소리. 난 주인에게 충성이란다. 충성을 다짐하면 안 되지. 충성을 다짐해야지. 충성을 다짐했다. 아가씨를 사랑하는 것 같은 건 송구스럽지. 아 그래? 그럼 그 애는 살아남지 못하겠네? 뭐? 구원받을 수 없어 알리시아는. 그 애는 사랑받길 원하지. 거꾸로 말하면 사랑해준다면 누구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 결과가 지금이지. 뭔 뜻이야? 아가씨 몸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거야? 네가 기억이 없다고 스스로 확인해주는구나.
만일 지금 아가씨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기라도 했다면 난 자기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아가씨를 돕겠어! 치, 당신 그거 할 수 있을까? 왜 못한다고 넌 단정짓지? 뭐 열심히 힘내시라고, 검은 오빠! 가겠어, 빠이. 야, 듣지 마, 그만 들어. 어? 너 지난번 검은새의 동료? 그거 치고는 엄청 크네? 머리털도 엄청 길고. 조새 이 근처에서 둥지를 튼다고 했는데 다 검은새는 싫더라고. 너도 와서 자기 둥지로 돌아가. 눈에 거슬려. 아, 앞으로 며칠이나 이렇게 있어야 할까. 알이 부화하는 건 정말 멋진 일인데 알을 따뜻하게 하는 동안은 왠지 기분이 진정된다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당신 아직도 있었어? 난 머리가 어떻게 된 걸지도 몰라. 아까부터 여길 떠나려고 했는데 걸어도 걸어도 여기로 돌아와 버려. 길을 잃었네. 그럼 우물 속에 있는 자매한테 물어보는 게 좋을 거야. 우물 속? 응. 셋 모두 아프지만 정말 친절하니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계속 말 걸려고 해도 안 되던데. 세이브 합시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이 안에 누군가 있다는 건가? 들여다보니 뭔가 썩은 악취가 난다. 말을 걸어볼까? 걸어야지. 누구 있습니까?